좋아 좋아 짱짱입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앞에 앞에 짱짱짱짱짱짱 좋아 좋아 짱짱 앞에 짱짱짱 좋아 짱 앞에 짱짱 좋아 짱짱. 네 이런 식으로 짝꿍 박수를 해주면 돼요. 네. 자 알겠죠? 어떻게 하나 다시 한번 시작. 앞에 앞에 앞에서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짝꿍끼리 서로 하면은 네, 되게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김장철에 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이 이제는 고추장을 담고 막 된장도 담고 이제 좀 있으면 고추장 된장 담는 때가 됐잖아요. 자 고추장 아프리카에 추장이 있는데 그리고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보다 높은 사람 고추장이래요.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고추장.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쌍장. 태양초. 이거 하면 어르신들이 되게 웃어요. 태양초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것도 그냥 써먹어보세요. 네, 되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박수. 자, 어깨 어깨 짝짝 팔목 팔목 짝짝 손목 손목 짝짝.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깨 어깨 짝짝 팔목 팔목 짝짝 손목 손목 짝짝 어깨 짝 팔목 짝 손목 짝 어깨 팔목 손목 짝짝. 네, 자 이거는 이제 왼쪽을 가리키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자꾸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자꾸 말로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쁜 안에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왔다 갔다 호흡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소리까지 내쉬면서 같이 동작을 하시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 하겠습니다. 어깨, 어깨, 짝, 짝, 팔목, 팔목, 짝, 손목, 손목, 짝, 어깨, 짝, 팔목, 짝, 손목, 짝. 어깨, 발목, 손목, 짝, 짝.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같이 해요. 어깨, 어깨, 짝, 짝. 발목, 발목, 짝. 손목, 손목, 짝. 어깨, 이렇게 할게요. 자, 어깨, 어깨, 시작. 어깨, 어깨, 짝, 짝. 발목, 발목, 짝, 짝. 손목, 손목, 짝, 짝. 어깨, 짝, 발목, 짝. 손목, 짝. 어깨, 발목, 손목, 짝, 짝. 네, 이런 식으로 신체를 이용해서 또 뭐,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옆구리, 옆구리, 배, 배, 뭐, 엉덩이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위로, 위로, 짝, 짝, 옆으로, 옆으로, 짝, 짝, 앞으로, 앞으로, 짝, 짝, 아래로, 아래로, 짝, 짝. 이것도 순서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숲속에, 그죠? 숲속에. 숲속에 길이 없는데 참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뇌에도요 길이 없고 한데 자꾸 이런 것들을 일정한 그 반복적인 학습을 하면은 뇌에도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그런 회로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연습을 시켜주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은 요거를 순서대로 맨 처음에 위로 옆으로 앞으로, 아래로, 이 순서를 기억하도록 자꾸 머리를 쓰게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위로, 위로, 자, 자, 옆으로, 옆으로, 자, 자, 앞으로, 앞으로, 자, 자, 아래로, 아래로, 자, 자, 위로, 자, 옆으로, 자, 앞으로, 자, 아래로, 자, 위로, 옆으로, 앞으로, 자,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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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자, 입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앞에 앞에 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이 이제는 고추장을 담고 막 된장도 담고 이제 좀 있으면 고추장 된장 담는 때가 됐잖아요. 네. 자 고추장 아프리카에 추장이 있는데 네. 그리고 가면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보다 높은 사람 고추장이래요.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고추장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쌈장 태양장 이거 하면 어르신들이 되게 웃어요. 태양초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것도 그냥 써먹어 보세요. 네, 되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박수. 자, 어깨, 어깨, 짝, 짝, 발목, 발목, 짝, 짝, 손목, 손목, 짝, 짝.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깨, 어깨, 짝, 짝, 발목, 발목, 짝, 짝, 손목, 손목, 짝, 짝, 어깨, 짝, 발목, 짝, 손목, 짝, 어깨, 발목, 손목, 짝. 이거는 이제 왼쪽을 가리키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자꾸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자꾸 말로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쁜 안에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왔다 갔다 호흡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소리까지 내쉬면서 같이 동작을 하시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 하겠습니다. 어깨 어깨 짝 짝 발목 발목 짝 손목 손목 짝 어깨 짝 발목 짝 손목 짝 어깨 발목 손목 짝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같이 해요. 어깨 어깨 짝 발목 발목 짝 손목 손목 짝 어깨 이렇게 할게요. 자 어깨 어깨 시작 어깨 어깨 짝 발목 발목 짝 손목 손목 짝 어깨 짝 발목 짝 손목 짝 어깨 발목 손목 짝 네 이런 식으로 신체를 이용해서 또 뭐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옆구리, 옆구리, 배, 배, 뭐, 엉덩이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위로, 위로, 자, 자, 옆으로, 옆으로, 자, 자, 앞으로, 앞으로, 자, 자, 아래로, 아래로, 자, 자. 이것도 순서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숲속에, 그죠? 숲속에. 숲속에 길이 없는데 참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뇌에도요 길이 없고 한데 자꾸 이런 것들을 일정한 그 반복적인 학습을 하면은 뇌에도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그런 회로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연습을 시켜주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은 요거를 순서대로 맨 처음에 위로 옆으로 앞으로, 아래로, 이 순서를 기억하도록 자꾸 머리를 쓰게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위로, 위로, 자, 자, 옆으로, 옆으로, 자, 자, 앞으로, 앞으로, 자, 자, 아래로, 아래로, 자, 자, 위로, 자, 옆으로, 자, 앞으로, 자, 아래로, 자, 위로, 옆으로, 앞으로, 자, 자, 그런 식으로. 좋아, 좋아, 자, 자, 입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앞에, 앞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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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자, 앞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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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앞에, 자, 자, 좋아, 자, 네, 이런 식으로 짝꿍 박수를 해주면 돼요. 네. 자, 알겠죠? 어떻게 하나? 다시 한번 시작. 앞에, 앞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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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자, 앞에, 자, 자, 앞에서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짝꿍끼리 서로 하면은 예, 네. 되게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김장철에 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이 이제는 고추장을 담고 막 된장도 담고 이제 좀 있으면 고추장 된장 담는 때가 됐잖아요. 자, 고추장 아프리카에 추장이 있는데 그리고 가면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보다 높은 사람 고추장이래요.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고추장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쌈장 태양초 이거 하면 어르신들이 되게 웃어요. 태양초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것도 그냥 써먹어 보세요. 네, 되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박수. 자, 어깨 어깨 짝짝 발목 발목 짝짝 손목 손목 짝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깨, 어깨, 자, 발목, 발목, 자, 손목, 손목, 자, 어깨, 자, 발목, 자, 손목, 자, 어깨, 발목, 손목, 자. 네, 자, 이거는.
손을 이제 왼쪽을 가리키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자꾸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자꾸 말로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쁜 안에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왔다 갔다 호흡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소리까지 내쉬면서 같이 동작을 하시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 하겠습니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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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발목, 발목, 자, 자, 손목, 손목, 자, 자, 어깨, 자, 발목, 자, 손목, 자, 어깨, 발목, 손목, 자,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같이 해요. 어깨, 어깨, 자, 자, 발목, 발목, 자, 손목, 손목, 자, 어깨, 이렇게 할게요. 자, 어깨, 어깨, 시작. 어깨, 어깨, 자, 자, 발목, 발목, 자, 자, 손목, 손목, 자, 자, 어깨, 자, 발목, 자, 손목, 자, 어깨, 발목, 손목, 자, 네, 이런 식으로 신체를 이용해서 또 뭐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옆구리 옆구리 배배 뭐 엉덩이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위로 위로 자, 자 옆으로 옆으로 자, 자 앞으로 앞으로 자, 자 아래로 아래로 자, 자 이것도 순서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 길이 있어요 숲속에, 그죠? 숲속에. 숲속에 길이 없는데 참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뇌에도요 길이 없고 한데 자꾸 이런 것들을 일정한 그 반복적인 학습을 하면은 뇌에도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그런 회로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연습을 시켜주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은 요거를 순서대로 맨 처음에 위로 옆으로 앞으로, 아래로, 이 순서를 기억하도록 자꾸 머리를 쓰게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위로, 위로, 자, 자, 옆으로, 옆으로, 자, 자, 앞으로, 앞으로, 자, 자, 아래로, 아래로, 자, 자, 위로, 자, 옆으로, 자, 앞으로, 자, 아래로, 자, 위로, 옆으로, 앞으로, 자, 그런 식으로.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